때 세존께서 사자의 자리에, 여 세존은 서가 세존께서 당신이 앉아 계시는 사자의 자리에서 자기 오체로 붙어서, 오체라고 하는 것은, 어, 부처님의 오의 인과를 다 표시하는 거죠. 보살이 닦는데 오의법이 있죠.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칩지무도 그러한 오의법을 표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서 오체로 붙어서 광명을 돋는 겁니다. 부처님은 오체라 하면은 어, 두 다리하고 두 팔하고 또 가운데 하면은 오체죠. 우리가 오체 투지한다고 가죠. 절할 때 그러면은 오체 투지는 머리가하고 요 머리통하고 두팔두 두 다리까지 그 오체로 붙어서 함께 보배 광명을 도와서 시방의 미진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과 및 법왕자, 법왕자는 문수, 보현, 관세음 같은 그런 법왕자의 모든 보살의 정순이다가 광명을 멀리 대신다. 된단 말은 물을 붓듯이 체례뭐야 관정을 한다. 그 말이죠. 물을 붓는 것을, 정수리다 붓는 것을 관정이라 하고, 물과 같이 그 광명을, 어, 대는 거죠. 광명이 뻗어가는 것을 원간이라고 합니다. 물이나 불이나 다 비슷한 거요. 물과 불이 우리는 다른 걸로 보지만은, 물과 불이 다 같은 거요. 예 그래서, 물도 될 관짜 관정이라고 해서 될 관짜를 쓰고, 삼수변에 한 것은 물을 부어주는 것이 될 관짜지요. 관계. 그러니까 농작물 그 돈에다 물을 대는 것처럼. 이 광명은 물기운이 아니지만은 광명도 물과 다를 바 없는 법류수로 혼자 광명도 하나의 물처럼 그렇게 멀리 뻗친다 해서 될 관자를 쓴 겁니다. 대준다고 말이죠. 관촉사라고 하는 것도 관짜죠. 은진 미륵 그 충남 돈산군의 절이, 절 이름이 관촉사라요. 관촉. 조촉사가 아니고 관촉사거든요. 원칙은 조촉이 관촉이죠. 여다 삼수변을 해야 되냐. 불화변을 해가지고, 촛불촉자. 관촉사. 절 있잖아요. 은진미륵에. 원래는 미륵이 아닌데 미륵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관세음이라고 했는데 은진미륵 절 이름이 관촉이라. 요 중국에 부처님하고, 한국의 부처님이 서로가 빛을 발해서 광명을 놓아서 방광해서 그쪽에 광산하고 이쪽에 은진 미륵의 그 부처님하고 이렇게 광명이 서로가 이렇게 마주 이렇게 통했다고 해서 관촉입니다. 그래서 관촉사예요. 유명한 데죠? 관촉사 부처님이 영험이 놀랍다고 하잖아요. 그 관, 촉사 부근에 어떤 가난한 여인이 바을매는데 여름철에 날은 뜨겁고 하는데 어린애가 자꾸 젖달라고 졸라 대니까 일하는 것은 일하기가 바쁜데 언제 젖주고 그렇게 할 여가 없어가지고 거기 전설이라요. 그래서 물을 하나 뽑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저, 저, 관촉사 부처님한테 올려가지고, 부처님이 받으면은 내가 저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꼬우는 거지, 그거 안 주려고 이제 너는 가서, 그거 가서 저리 가서 치우라는 그, 그, 뜻인데, 어린애가 천진난만하게 자기 엄마,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는 무한한 이만한 거 들고 이제 가서 조그마한 것이 가가지고는 은진 미륵 앞에, 관세음보살 그 앞에 가서, 부처님요, 받으시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 손을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받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험이 아주 대단한 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절 죽었다는 거. 내가 지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직접 관흥심한테 강의 들을 때 관흥심한테 들은 말이요. 관흥심은 또 다른 분들에게 들은 말이에요 거기 아주, 어, 전설 따라 삼천리에 <laughs> 그 전설이지 만든 말이 아니라요. 그것도 희한하죠. 석불이 어떻게 손을 이렇게 해서 그놈 받느냐, 그 말이죠. <laughs> 기적이죠. 그때 하, 하늘에서 아니 덜했는가 잇목 지소가 숲과 나무와 앞에 걸 덜했는가 모르겠네요 예? 나는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 모든 부처님도 저 지방세계 부처님도 서가열의 부처님처럼 또한 오체에서 당신은 그몸 부위 다, 다섯 가지 그 몸에서 신체 부위에서 함께 부처님처럼 보배 광명을 놓아서 미진 국토 그 지방으로 붙어서 그러니 동방 서방 남방 북방 모든 그 지방 세계 부처님도 그 많은 모든 세계를 거쳐 가지고 미진 방이라는 것은 미진 국토 굉장히 먼. 세계에서, 모든 세계에 다 두루 광명이 뻗쳤단 말이죠. 부처님 정수리에, 여기 부처님은 서가열이죠 똑같이 이쪽에 부처님도 광명을 놓고 저쪽에 부처님도 광명을 놓은 거죠. 다 정수리다가. 그래서 그 광명을 와서 서가열의 부처님은 정수리다가 대고, 대시고, 아울러 또이회 중에 이 회중한 사바세계 지금 능엄회에 참석한 여러 보살과 및 아라한들에게 그 광명을 대주었단 말이야. 광명을 어 내려 비친 거지요. 거기까지 광명이 뻗어가게 하는 것을 대일관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숲과 나무와 무엇이 다버붐을도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모두 산천초목이 전부 다 어, 설법을 한다 말이요. 극락세계 광경이나 같아 버렸죠. 극락세계에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저 숲소리가 다 법음을 통한다 했죠. 교광하여 서로 나열함이 그러니까 빛이 서로가 사귀고 사겼다 말이요. 정맥소의 진감 선사가 이름이 호를 교광이라고 했죠 교광 교강 진감이라 교광이란 말이 처음에 때 능엄주 거기 설명하는 데도 나옵니다 빛과 빛이 사귄다 교광 교강. 교광이란 말은 능엄경에만 나와요 정맥서 저자가 교광 진감인데 호가 교광이에요 40권 정맥소 저술한 사람 능암경 40권 정맥소가 제일 잘 되었어요 능암경 중요 하나 교광 진감이라고 우리나라도 진감이라는 분이 있었죠 신라 때 쌍계사 가면 진감 국사라고 그와 똑같지. 그래서 빛이 서로가 사겨서 서로 나열함이 이쪽에 부처님의 빛과 저쪽, 저쪽 세계 부처님의 광명이 서로 서로 얽힌거지요. 얽히고, 얽힌 것이 마치 보배 실 그물 같다 말이야. 나이롱 실같이 쭉쭉 그냥 오색실그 허공에다 막 이렇게 놓은 것처럼 광명이 칠락같이 나가지 않아요? 향불도 피워보면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데 칠락같이 나가지저 고치실같이. 그래서 그걸 보사망이라고 해요. 보배로운, 좋은, 치르, 그물과 같이 광명이 많이 뻗어 얽히고 설키고 광명이 이제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이 이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게 되고 일체 대중들이 다 널리 모두가 다 금강산매를 얻으니라. 그 전에 처음에서 금강산매 여반 부사이면 무슨 단지의 초무각이라고 나오죠. 묘련화왕 무슨 지방불모 무슨 금강왕 보각이며 하는, 그나, 그것과 같죠? 우리 저, 본여대사가 한 것이 내는 금강산매경 아니요 열반경에 보면은, 열의 대열반을 얻으려면은, 어, 금강산매나, 또, 어, 하음산매, 무슨 산매라 했죠? 순흥암산매순흥암산매를 얻어야 열의의 대열반을 얻는다고 열반경에 나오죠? 금강경에서 말한 것도 사실은 금강산매나 뜻이 통하지요.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어, 불생불멸한 어, 그러니까 그것을 금강불교신이라고 하죠. 금강불교신 어, 그것을 열애법신이라고 하죠. 열애법신은 금강불교신이다. 이게 다 금강산매하고 통하는 말들이죠. 여의법신는 바로 금강 불교신이라. 금강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글자요. 파괴라는 글자, 불교신이니다 금강산매경에서 말씀하신 법문들이 다 금강산매경에서 산매를 얻으면 그것도 금강산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금강 삼매나 수능한 삼매나 삼매 중에 가장 그 최상의 삼매라요. 불생물멸그 자체를 지금 금강 삼매라고 모든 보석 가운데는 금강이 최고 보석이기 때문에 제일 최고 값지고 가장 뛰어난 최상의 삼매를 그냥 금강산매라고도 말하죠 그 전에 금강산매경에 어떤 것을 말했던가요 금강산매경 그몇달 동안 했었죠 거기에다 내가 금강산매경에서 말씀하신 본문이다 금강산매의 본문이다 거의 보면 본각과 지각이 둘이 아닌 본각을 깨달아서 시각을 얻는 도리를 밝혔죠, 전부. 그래서 본효심도 이각이 둘이 아닌 이각을 밝힌 것이 바로 두 가지 본각 시각, 그걸 밝힌 것이 금강산매의 종추라고 말했죠.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다 금강산매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두 거기 계신 분들은 다 행운하고만요. 큰 복이 행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게 좁은 때 태나 가지고 좁은 법회에 참석한 분들은 참 영광이죠. 그때 하늘의 백보 연꽃을 피날에서 백 가지 보배로운 여러 가지 그런 금은 칠보보다 더한 보배로 된 연꽃을 하늘에서 이제 공양을 하는 거죠. 꽃공양. 부처님 의이 거룩한 법을 25원통 법문을 듣고 나서 부처님과 부처님끼리 광명을 놓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늘 사람들도 그걸 이제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백보 연화를 퍼부어서 빛나려서 청황적백이 푸른 청년 황년 정년 백년 그것들이 서로 사이 얽히고 설키고 검은 색깔은 별로 안 좋으니까 검은 색이 빠졌죠. 억자백이 응언경이라서 빠졌다고 할란지 몰라도 아미타경에 보면은 청색 청광이며 백색 백광이며 그런 것만 나오지 흑색 흑광이라는 말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흑색은 별로 좋은 게 아니어서. 흑색은 안 나온 것은 틀림 없죠. 장미꽃도 흑장미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흑장미 좋아하는 사람은 흑인들이나 좋아할까, 백인들도 좋아하는, <laughs> 예? 아주 붉은 것이 너무 진하면 검게도 보이죠. 흰 것이 너무 지나면 또 푸르게 보이고. <laughs> 청황적백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분류하며 섞일 듯자 어디로 섞였다면 주석했단 말이야. 여러 보배 연꽃이 막, 어, 오색 찬란한 여러 가지 그런 형형 색색들이 한두 가지 색만이 아니라 여러 색깔의 보련화가 얽히고 설키며 그 말이죠. 간착이라서 얽히설깁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저렇게, 어, 는 것을 관착이라고 하지요. 얼기설기. 분유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 분다하게, 분잡하게 많이 뒤섞인 것을 분유라고 해요. 많다는 뜻이라요. 여기서 분 자는 어지러울 분 자죠. 많은 것을 분운이라고 하지요. 세사가 분운이라. 한 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문에. 세상 일이 끝날 날이 없죠? 일하면 또저일 생기고, 저거에 가면 또일 생기고, 세상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복잡다단한 세상 일을 체사 분운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분잡, 분잡이나 분유나 전부 다 많이 죄사끼인 거예요. 분자비라도 쓰고 또는 여기서 말한 분유라도 쓰고 써끼일 유자요. 쓰자죠. 글자만 다르지. 분자 분유 또 이렇게도 씁니다또 빈분이라고 한문에. 칠사변에 손손님빈 내가 빈분하다고 하오빈빈이라 꽃비가 빈분하다고 낙화가 되면서 꽃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하오가 빈분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과 같은 말이 분유도 지방허공이 칠보빛깔을 여러 가지 그 칠보색으로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반해모독 그런 그 칠보 빛깔로 이루어지며 허공이 허공이 휘황찬란하게 내원사인 아주 제일 좋은 내원사인 이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내원사인 제일 좋은 게 내가 보기에는 롯데 백화점 저쪽 것이죠. 북쪽으로 향한 그게 최고로 낫뜨만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여기 부산가선 생편 없어요. 롯데백화점 다른데 미도파나 신세계나 모든 걸다봐도 롯데백화점 저쪽으로 그어 그러니까 중앙청 쪽으로 있는 그저 대원사인 길게 버럭게버렇게 붉게 여러 가지 색으로 무지개 색으로 막 휘방찬란하게 가대. 그와 같이 이제. 그보다 더하겠지요. 7보색을 이루며. 이 사바세계의 대지 산화가 이 지금 서가모니의 불국토 응암경을 연설하시는 이 땅은 함께 다 나타나질 않아요. 다 묻혀버려요. 태양이 뜨면 은 별들 다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바세계는 안 보여요. 사바세계의 그 산화 돼지가 대지 산화가. 동시에 구시가 동시요 나타나지 않고 그거는 만상이 다 원용하는 도리를 말한 거죠 법성 원용 무이상과 같이 삼남만상 차차만별이 오직 하나의 원흉한 일진법계로 일진법계의 그런 도리를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낸 거요. 예 육안으로 산화돼지가 다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도리가 바로 그 도리라요. 오직 시방의 미진 국토가 합하여 한 세계가 된 것만을 본다만, 시방 세계가 다 여러 가지 차별 천차만별의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그냥 합성해 보라. 그렇게 부처님 광명으로 빨며 아마 유신력으로 말이야, 아마 그렇게 되는 그 광경을 모든 대중들이 보게 되었다 말이야. 그것만 오직 보게 되었다 말이야. 응? 거기는 너나가 없죠. 자타가 없고, 고화가 없고, 시비가 없고, 장단이 없고, 대소 광협을 다 초월한 거죠. 크고 작고, 넓고, 좁고, 많고, 적고, 좋고, 나쁜 걸다 초월한 거죠. 마음만 거두면. 그런 거죠. 마음을 펼쳐놓으면 여러 가지 차별이 일어나는데, 마음을 걷어보면 모두가 다 평등으로 되어버리죠. 눈 뜨고 보면 은울룩부룩한게다 보이지만, 눈감고 보면 다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빛깔이 그 고운 것도 덜 고운 것도 푸른 것도 누른 것도 다 그냥 눈감고 보면 똑같아버리죠. 그와 같이 모든 시방, 미진곡토가 하나의 세계로 합하여 이루는 건 나를 본다만 진법계가 다 오직 그 일진 법계지요. 그리고 어떤 또 관계가 나오냐? 그건 빛깔이죠. 빛깔은 그렇게 되고 또 소리는 또 가장 제일 좋은 법음을 연주하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말이죠. 내나, 저, 저, 육종 진동도 소리나 모양이죠? 아까는 모양새가 그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원통의 그런 음악 소리가, 원통의 그런 풍류가 막 울려 퍼져요. 범패와 영가가 저절로 부주 가더라. 저절로 누가 사람이 그, 피아노를 치거나 무슨 악기를 치거나 하는 것 없이 노래를 저절로 사람이 불지 안 해도 저절로 부주를 가더라. 부주란 말은 연주가 바로 부주라요. 옛날엔 연주란 말잘안 쓰고 부주라고도 썼죠. 저절로 연주가 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까지는 이제 25원 통 법문을 다 끝내고 나니까 그러한 광경이, 그러한 성이 나타난 것을 말한 겁니다, 앉아.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할 일이 또 남아있죠. 이것으로 끝나보면 응원법회가 별로 뭐, 그것인가 저것인가 그런 정도죠 선택 없는 가운데 또 선택을 하는 거요. 아까는 선택할 게 없다는 말이죠. 18개, 치방, 여래께서 다1 8개를 낱낱이 닦아서 1 8개 안개나 유개나 또는 육근이나 육진이나 육식이나 1 8개 또는 칠대 다 닦아가지고 징득해서 우열이 없다고 말했죠 우열이 없는 것은 선택할 게 없다는 거죠 어? 그러나 이 사바세계 말세 중생들한테는 우열이 있거든 그래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게 없는 가운데서, 어, 선택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선택할 것 없는 데에서. 지금 이제 25원 통 가운데 어떤 법문이 제일 좋으냐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요. 아까 여기까지 치방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도리는 치방 열에는 18개를 원만히 닦아서 거기에는 다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우열이 없고 고화가 없고 좋고 나쁜 것이 없지만은 너 안한과 너것이 이제 저 말세 중생들한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에 여래께서 서가 여래께서 문수사리